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논란이 되던 외세 개입 대체법이 요번 주에 싱가포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 뭐 언론 탄압이다, 뭐 말도 안 된다, 인권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프로바이더, 구글이나 페이스북입니다. 또는 웹사이트 오퍼레이터는 고객 정보를 싱가포르 정부한테 줘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약간 눈여겨봐야 할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언론 탄압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부가 통제를 강화할 때는 뭐 국가 안보 그런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좀 달라요. 외세에 유리한 내용을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서 홍보하면은 싱가포르 정부가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제거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급하다면 싱가포르 정부가 독단적으로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외세로부터 돈을 받으면, 뭐 정치 헌금이나 어떤 형태의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외세하고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으면 공개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야, 그럼 여기서 대체 외세가 누구냐, 외세. 이제 외세가 싱가포르에 영향을 미친 거를 대체하겠다는 게 입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게, 야, 외세는 싱가포르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냐. 역사적으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말레이시아는요, 역사적으로 싱가포르라 그러면 학을 뗍니다. 이 보통 모든 나라는 그 독립하려고 난리치는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 안 하려고 액을 벗고라고 질질 짰어요. 왜냐면요, 지금이야 싱가포르가 사기 좋은 나라지만, 과거에는 싱가포르는 공산주의자 강성 노조가 득실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허접한 항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슬슬 실마리를 찾는데, 에포크 타임스에 의하면은 싱가포르 정부의 이제 보도자료, 왜 입법을 매기나 보도자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호주에서도 Chinese Linked Act, 이런 그 차이니스와 관계 있는 법을 맹기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호주로 한번 날아가 보죠. 저 사진에 보는 사람은 턴볼 호주 수상인데, 2018년에 턴볼 호주 수상이 똑같이 외세 배척법을 맹기렀어요. 이제 세계에서 외채 배척법을 처음으로 맹긴 나라는 호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세,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foreign principal, 외세로부터 은밀하게 정치 자금이나 어떤 형태든지 돈을 받으면, 호주 정치인이나 호주 사람. 두 번째, 외세에 은밀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세 번째, 외세와 결탁해서 호주 political process에 개입해갖고 비밀 공작을 하면 이건 범죄다, 크라임이다, 그러면서 최고 뭐 15년이나 20년까지 뗄 수 있다고 어마어마한 법을 맹길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호주에서, 야, 이거 의도가 뭐냐, 이거 언론 탄압 아니냐 그랬을 때, 턴볼 수상이 한 배경, 왜 이런 법을 맹기는지 배경 설명을 하면서 1949년 10월에 마오쩡둥이 한 연설을 언급했대요. 1949년 10월이면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렇게 수립된 그 당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차이나 트레이트, 호주에 들어오는 그 중국에 대한 위협을 대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호주는 심각하답니다. 저 최근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조용한 침공, 즉 호주에 대한 침공에 대해 쓴 책인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호주 곳곳에 박혀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해밀턴이 저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까 호주의 유명한 출판사들은 노노노 출판 안 하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밉보기 싫어서요. 자, 그러면 첫째, 뭐 일례를 들면 호주의 노동당의 상원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붉은 돈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뭐 사임했는데,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 얼마나 많은 호주의 정치들이 몰래 정치자금 언더테이블로 돈 받았을지 모르죠. 꼭 정치인만 받았겠습니까? 호주의 유명한 뭐 언론인도 받았겠죠. 두 번째, 호주 대학의 어떤 천인계 이런 식으로 호주의 그 교수나 과학자들이 뭐 불법적으로 중국의 기술 유출하고, 또 호주에도 화교가 운영하는 메디아 뭐 화교 스쿨이 많은데, 여기도 중국 공산들이 자금을 대고 있다, 그러니까 호주가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볼 수상의 외세 배척법을 맹기렀어요. 자, 그럼 이제 싱가포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왜 이런 그 법을 매기려는지를 알아보려면 싱가포르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저 이제 인류 국가의 이런 리강료 수상의 자서전인데, 저거 참 책 잘 맹긴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리강료 수상의 저 책을 보면은 아우 자기가 집권하고 나니까 이거는 싱가포르는 작은 붉은 차이나라는 거예요. 작은 붉은 차이나. 인구의 80%가 중국인이고, 이건 Chinese Speaking Society입니다. 중국이죠, 중국. 두 번째, 친중,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사회 각 부문에 특히 노조에 침투해가지고 불법 파업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더랍니다. 이거는 희망이 없는 나라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강저 수상이 지금 싱가포르의 기적을 이루는데 밑받침이 되는 제일 큰 두 가지 정책은 탈공산화 정책, 두 번째가 탈중국 정책입니다. 리강료 수상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정권을 잡을 때는 공산주의자하고 연합해갖고 인민행동당이라는 걸 맹기라고 정권을 잡았어요. 이름 보십시오. 저 싱가포르 수상인데 한자로 제가 노랗게 쳤는데 인민행동당 이름 자체가 약간 좌파 냄새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자마자 180도 완전히 변해가지고 공산주의자를 탄압하는 철저한 반공정책을 쌓았고 싱가포르에서 공산주의자를 싹 뽑았습니다. 두 번째 탈중국 정책인데 리강료 수상이 제일 노력한 거는 Chinese Society, 인구의 80%가 이제 중국어를 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English Speaking Country로 맹기냐는 노력이었습니다. 네 가지 공용어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만다린 중국어고 영어, 인도계통의 타미랑 말레이어인데 이제 이 English Speaking Country 맹기는 과정을 보면 눈물겨워요. 왜냐하면 그 중국어로 강의하고 뭐 이런 학교 중국어 신문을 뭐 약간 좀 이렇게 억제하고 영어로 바꾸려 하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 상공회의에서 중국어 신문사가 야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자, 영어가 공용이 아니고 우리가 뭐 80%가 차이니스니까 만다린이 공용어가 될 게 아니냐, 우리 중국인 학교 보내자, 왜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보내느냐, 우리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자.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중국 문화가 중국인민공화국은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중국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계가 뭐 인종폭동도 막 그러니까 리강료 수상이 얼마나 철저히 이런 뭐 중국 하는 이 사람들을 이 탄압했냐면요. 이제 난양 샤오파오라고 이제 중국어 신문인데 요거는 친공산주의, 친중국인민공화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중국어로 막 옹호하는 신문인데 야, 지금 뭐, 리강료 수상이 중국어, 중국 문화를 막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가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문사 책임자를 체포해갖고, 야, 너 말이야, 공산주의를 미화시켰어. 두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열강경 국수주의를 선동한 죄야. 그러니까 너는 싱가포르 사람이면 싱가포르에 충성을 해야지. 너 지금 정신 있느냐? 왜 저쪽, 중국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뭘 충성하라고 국수주의를 선동하냐 죄로 싹 그냥 체포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저항을 물리치고 이제 리강료 수상의 English Speaking Society를 바꿔왔고 지금 싱가포르에 번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학도 이제 고급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 뭐 군 지도자들을 다 이제 국비 유학생 해갖고 유학 보냈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못 가게 했습니다. 야, 가려면 차이나 가지 마. 거기 가면 잘못하고 공산주의 배우고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영국, 주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해외로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갖고 겨우 싱가포르 이렇게 탈중국화 시켰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신화교 정책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덩샤오핑 때는 구화교 정책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화교 정책은 간단합니다. 야 화교 너희들 현지에서 뿌리내고 잘 살아. 너 싱가포르에 살면 싱가포르 사람 돼. 말레이시아 살면 말레이시아 사람을 잘 살아. 그 대신 돈 벌어서 차이나에 투자 좀 해줘. That's all. 그게 전부였거든요. 덩샤오핑의 해외 화교한테 바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의 신화교 정책은 뭐냐면 저 보십시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난 그 신문 기사인데. From Indonesia to Singapore.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제 중국인 비중이 많은 나라죠. 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강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화교들이 에스닉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인종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온다. 특히 베이징이 야 중국인의 피가 흐르면은 애국적으로 베이징에 충성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들이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베이징에서는 가끔 자기 피 속에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하지만. 그런 거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에 그 충성하라고 하는 게 신학교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크 타임스의 칭을이 난 걸 보면은 해외 학교를 포섭하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뭐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해외 학교를 포섭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을 해외, 시카면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나라에 전파시키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싱가포르가 긴장하는 건 뭐는 중국몽의 신원을 위해 전 세계 화교가 단결하라. 전 세계 화교가 6천만 명이 있거든요. 근데 약 4천만 명이 동남아에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 화교는 뭐냐면 싱가포르에 살지만 아직도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대대손손 싱가포르에 살아갖고 지금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지만 자기 조상이 차이니스면 당신도 화교니까 중화인민공국에 충성하라 이겁니다. 이거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거죠. 리강유 선생이 겨우 차이니스 커뮤니티 공산당의 판치는 나라를 결국 탈중국화했는데 베이징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이 세계 위에 경제대국 중무원 하면서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 차이니스 피플들한테 뭐 싱가포르가 아니고 베이징에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저런 법을 맹기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신학의 정책 가장 특징은 이 중국 공산당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겁니다. 그 싱가포르의 현지 화교 메디아 뭐 학교 뭐 공자학원 저 사진에 보시는 게 그 웬슈 시티 한자로는 문학성 이름 마저 점잖죠. 영어로는 차이나게티라고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화교 또는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웹사이트인데 에포크 타임스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가 중국 관영통신 결국은 중국 관영통신은 공산당의 그 지배를 받거든요. 관영통신이 말하는 거를 앵무새처럼 짓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뭐 싱가포르나 동남아에 퍼뜨리려는 거고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이 현지 정치에 싱가포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아까 호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저법을 맹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의 외세 개입 대처법은 언론 탄압을 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입니다. 이미 기존 법 체제에서 얼마든지 언론 탄압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 거는 중국의 영향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확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걸 타겟팅해갖고 이 법을 맹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싱가포르는 그러겠군요. 첫 번째 호주가 맹겼죠. 두 번째 싱가포르 맹겼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법이 일파만파일 것 같아요. 동남아로 번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동남아에 4천만 화교가 있는데 현지 인구의 한 10% 차지인데 경제력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1.4%의 화교가 60% 경제력. 인도네시아는 4%의 화교 인구가 80%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신화교 정책에 의해서 이 차이니스들이 뭐 다 그렇진 않겠죠. 화교들이 뭐 일부나 또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정부나 필리핀 정부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베이징에 충성한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순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추세를 보고 비슷한 호주나 싱가포르 베이스한 외세 배치법을 맹길 것 같습니다. 차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또 뭐 미국하고 패권전쟁하고 남중국해에서 난리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화교 정책으로 동남아 벌씩 쓰여놓고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게 리틀 차이나의 싱가포르인 겁니다. 역시 싱가포르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